합니다. 네. 목포는 항구다. 들어와, 들어와.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여전히 제가 예전에 써먹었던 이니셜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보시다시피 오늘 손금 의뢰하신 분의 왼손과 오른손인데요. 자, 이분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손금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 영상 보다가 가입했습니다. 나이 54세, 69년생이시군요. 남성이고요. 결혼은 했습니다. 지금은 48세까지 직장을 다시 잘 다니다가 사정이 있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고, 그 조만간 조그만 1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및 재물 건강 등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자, 가볍게 제가 손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왼손이고요. 예, 여기는 자 오른손입니다. 여기 손가락과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손가락도 됐고요. 예. 뭐 자시복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왼쪽은 내면을 보고요. 오른쪽은 이제 사회생활을 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손은 좌뇌고 왼손은 우뇌를 뜻한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왼손을 가볍게 보면 네. 자, 생명선이 자, 쭉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행선도 이렇게 빠져나왔고 자, 두뇌선이 이게 모든 선은 끝이 중요한 건데 끝이 두뇌선이 좀 약하게 나왔고요. 이게 선들이 쭉쭉 치고 있네요. 예. 자, 이런 부분 감정선도 목숨구까지 쭉 올라왔습니다. 네. 자, 오른손 보면 오른손은 좀 더 예, 나은 손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생명선이 쭉 이렇게 돼 있고 여행선이 쭉 예, 땅에 확장된 손꼽이고요. 자, 두뇌선이, 이야, 이제 제 2화성구까지 나와있네요. 이분은 머리가 꽤 좋네요. 문제해결 능력도 좋고요. 자, 감정성도 쭉, 온건한 비즈니스형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예, 이렇게 좀 나왔고, 좀 마태형 같은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예, 여기 선들이 이렇게 좀 나왔고, 예,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재물선도 나왔고, 자, 이분이 쭉, 운명선 쭉쭉 잘 나오다가, 이제 여기서 좀 끊겼는데, 여기서 좀 끊겼죠. 예, 아까 42번에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신다 했는데, 운명선에도 그렇게 잠깐 나오긴 하네요. 책임감도 이렇게 쭉 좀 올라와 있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왼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주로, 그 오른손을 제가 주로 좀 봐드리도록 하고요. 왼손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선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쭉 잘 나왔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나왔고요. 예, 마지막까지 잘 나왔고 이제 이렇게 생명선이 좀 확장이 됐어요. 이제 이게 여행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여행선이 땅이 확장이 되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주 사업을 하실 때 땅이나 부동산이나 통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시면 좀 재미 좀 보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명사 쪽 이렇게 영양선이 잠깐 나왔는데, 자, 이 나이 때에 아마 결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확대를 좀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선이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좀 잘 나와서 예, 좋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땅이 확장되는 손금이고요. 여행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 구간에 굉장히 그 땅에 대한 그런 뭐 사놓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생명선 안쪽으로 이렇게 여행선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여행선들은 이 나이 때 결혼을 아마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쭉 여행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명선이라고 하면 여기 한번 나왔다가 또 이런 데에서 또 지선이 이렇게 나오면 아마도 결혼을 두 번 하실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굉장히 결혼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인복이라 하는데 그렇게 크게 인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씩은 나와 있는 걸로 파악이 좀 되고요. 이쪽에 좀 많이 이렇게 막 활성화되는 거 보니까 이분은 기억력도 좋으시지 않을까 싶고 또 머리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체계에 대한 능력이 아주 뚜렷할 것 같아요. 여기 지성까지 또 나왔고요. 그래서 두뇌선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분은 머리가 좋고 사고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어떤 일에서 추진력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더 깊게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서 자 이런 선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건강 선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의지와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의지가 좀 이렇게 책임감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꾸 이 의지력 선들이 이걸 끊어요. 그래서 마음가짐에서 그런 의지력이 좀 끊기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두뇌선도 아주 좋고 책임감도 이렇게 좀 뚜렷하고 있고 여기가 책임감이 있지는 않은데 젊었을 때는 굉장히 책임감이 좀 있고 그랬는데 지금 나이가 들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이 이런 의지력이 많이 꺾이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하는 부분에서 지장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결혼선 이렇게 있는데 결혼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온 건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명선 끊고 나가는 것은 결코 좋은 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제 자 이게 이런 부분에가 이제 화성평원 대지라고 하거든요. 넓은 대지라고 하는데 삶의 흔적들이 있는 평야입니다. 평야, 화성평야. 그래서 이 구간에 삶의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삶의 흔적들을 봤을 땐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두뇌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고하는 능력들이나 문제해결 능력도 굉장히 좋았을 법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선을 좀 가볼까요? 감정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온건한 비즈니스형 스타일이고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지금 좀 이렇게 따르게 있는 거 보니까 심장 건강 부분에서 심장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 일적인 부분에서는 그 인기가 꽤 많은 성품이었네요. 여기가 이제 40에서 50 구간인데 50이 거의 다가왔을 때 음력선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말 그대로 48세에 일을 따른 걸 하셨고 자, 이 40대 후반에 자, 새로운 일들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장애선이 좀 치고 있는데 다른 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나이 때쭉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앞으로 한몇년 동안은 계속 유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40대 후반 때 올라갔던 그 운명선이 쭉 올라갔거든요. 근데 6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무슨 일인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서 다른 일들이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일들이 이렇게 있고 일복이 좀 있네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좀 신중하게 파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맞춰서 잠수선 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관장선이 좀 있긴 하는데 혹시 술 같은 게 좋아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이나 그 술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좋은 그런 기운을 타고났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건강이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선이 잘안 보이는데 책임감에 있는 사업선들이 없어요. 젊었을 때까지 잘 올라왔는데 왜 여기선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한번
사진을 더 정확하게 실물로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좀 이렇게 결혼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 거 보니까 결혼에 대한 그런 글쎄요 관심이나 결혼에 대한 운들은 그렇게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선이 너무 적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 부부에 대한 관계나 예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의 성격 자체는 희망선이 이렇게 좀 있네요. 향상선이라고 하죠. 희망선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 아니면 희망을 갖고 내가 목표를 잡고 있으면 목표를 잡으면 나중에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선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권력에 대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그 사회적 지위도 좀 욕심이 꽤 있고요. 관리 능력도 꽤 투철하게 있습니다. 관리 능력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좀 비즈니스형의 그 리더십이 좀 있습니다. 이게 활발하게 되는 거 보니까 좀 단기 기억도 좋으신 것 같고 상초가 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도 평소에 목이나 그런 그 얼굴 쪽으로 열이 받지 않게끔 그런 기운들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얘기 말씀드렸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런 그 꿈도 있고 욕심도 있고 권력 욕심도 있고 성장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자 성공하고 싶은 그런 희망선들이 쭉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선을 이렇게 쭉 타고 이렇게 올라간 게 아주 예, 40대 후반까지는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쭉쭉쭉. 이거는 그 일이 뭐한 가지 일에 온리 충성파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할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 이제 사장이라 하면 이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사장은 복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뭐 회사를 다녔다면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을 성품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강했을 성품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까지는 아주 예, 좋으셨고요. 지금 이제 이런 선들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지력이나 건강이나 그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장애선도 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화성평화로 해가지고 굉장히 삶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구간을 지나서는 나름대로 좀, 안정을 찾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술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부분도 약간의 횡재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횡재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귀인선도 약간씩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 횡재선을 두고 본다면 이쪽에 그 땅하고, 이게 땅이 확장되는 순간이잖아요. 좀 이런 부분하고 연관성을 두고 한다면 이 나이대, 50대, 이 나이대, 50대 올라갈 때 뭔가가 땅이 굉장히 확장되는 그런 행운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분은 또 여기가 좀 허리가 좀안 좋네요. 예, 이게 운명선처럼 이게 쭉쭉쭉 올라가긴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은 기인선이고 굉장히 좋은 성품이긴 합니다. 자, 예, 이제 오른손을 봤기 때문에 왼손을 한번 봐볼까요? 예, 왼손. 왼손은 내면인데요. 주로 가정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나 본인의 선천적인 내면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쭉쭉쭉 와 있네요. 이런 허리도 안 좋고, 방정성도 있고, 장애선들도 많고, 불필요한 생각들도 많고, 평소에 생각들이 많네요. 건강도 많이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왼손은 보세요. 이게 죽음에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잖아요. 이제 건강을 챙기시고 생명선도 좀 오른손에 비해서 좀 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방정선도 쭉쭉 가 있고 그래서 이런 선도 쭉가 있고 예, 이런 게다 이렇게 장애선입니다. 예,
근데 이제 특별하게 이게 재물선이 쭉 올라가고 삶의 만족도 선들이나 인기선들이 굉장히 좀 진하게 올라가서 위로가 됩니다만, 예, 책임감도 이렇게 좀 올라가 있고, 자, 결혼선도 하향선으로 돼 있어요, 왼선은. 네. 그래서 부부관계에, 아까 오른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관계, 또 부부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부, 이게 하향선이면 좀 이별이나 사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신경을 좀 써보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자, 이게 감정선이 목숨부까지 쭉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자의 손금이고, 리더십이 탁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선 모양이 좀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심장이나 폐 관련된 부분, 심혈관 질환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잘 받아보시고요. 평소에 운동도 잘 해보시고, 심장 쪽에서 딱히 뭐 이상한 그런 징후가 있으면, 바로바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장애선들이, 예, 금성대가 이렇게 좀 내려왔는데, 금성대는 끼가 좀 다분하다고 볼수 있고요. 자, 여기 쭉 내려와서, 예, 이런 부분도 있네요. 자, 여기가 지금 아까 오른손도 있었는데, 예, 왼손도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향상선이라고 해서 본인이 성공하고 싶은, 희망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이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권력 욕심도 강하고, 사회적 직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신경 쓰이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좋은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표를 자꾸 본인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희망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자신의 기진이나 자신의 그, 이렇게 습관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관리하시면 좋은 손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손금을 보다 보니, 예,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이분의 특이사항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예, 굉장히 머리도 좋고, 예, 의지력도 젊었을 때까지 좋은데, 여기서 다 끊겼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책임감과 사업 성급인데, 의지력이 굉장히 이렇게 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아예가 깨끗해요. 그래서 이분의 이게 장애선이 이렇게 딱 쳤기 때문에 뭔가가, 지금 현 시점에서 분명히, 본인의 그 마음과 싸움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네, 머리 쪽에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예, 좋은 거는, 자, 이게 땅이 확장되고, 두뇌선이 길고, 온건한 비즈니스형 스타일이고, 지금 새로운 일들을 50, 42번부터 쭉 가고 있는 거, 손금상에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술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횡재선이 좀 보여요. 귀인선도 보이고,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예, 본인의 운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TV 손금닷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